여러분 안녕하세요. 다티상입니다. 자, 오늘 영상은 정말 오랜만에 여러분들께 이 원포인트 레슨으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.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간단한 이야기를 좀 많이 풀어서 이야기하느라고 좀 영상이 길었었던 것을 좀 간단하게 이야기해보자 해서 이렇게 원포인트 레슨 영상을 몇 개 만들었었는데요. 이 원포인트 레슨을 계속 진행하려고 했었는데 앞으로 이 원포인트 레슨 영상들을 조금 많이 만들어낼 생각이에요. 자, 그래서 오늘 이야기할 내용은요, 우리가 연습을 할 때 다트를 여러 발을 던지는 경우가 있잖아요. 뭐 그렇게 하지 않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같은 다트 세트를 두 셋에서 세 셋, 그러니까 원래는 세 발을 던져야 되는데 여섯 발을 던진다든지 아홉 발을 던진다든지 한 스탠스에 여러 발을 던졌을 때에 그것이 과연 연습 효과가 있는지, 그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 생각에는 별로 좋지 않다입니다. 원래는 같은 자세로 해서 세 발을 이렇게 던지는데 세 발 던지고 이렇게 다트 뽑고 다시 스탠스하고 셋업하고 이렇게 하는 동안에 전에 던졌던 감을 잊어버릴 수도 있으니까 뭐 여섯 발이라든지 아홉 발이라든지 뭐 열두 발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조금 계속 던지는 자세를 취해서 내가 방금 던졌던 그 스로잉을 조금 잘 기억해 놓을 수 있지 않을까요?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. 다트를 던질 때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있죠. 바로 루틴인데요. 우리가 다트 세 발을 던지고 앞에 와서 이렇게 뽑고 다시 되돌아와서 다시 스탠스하고 셋업하고 던지고 이렇게 하는 것들 자체가 하나의 루틴으로 잡혀서 그 루틴 하나가 통으로 잡혀 있는 거예요. 이 한 루틴에서 휴식과 긴장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죠. 우리가 다트를 던지는 이 자세가 한쪽으로 몸을 기울여서 내 체중의 80%에서 90% 되는 그 무게를 한쪽 다리로 지탱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. 사람의 몸은 평생 동안 이 두 다리로 해가지고 균형감 있게 이렇게 서주는 것이 굉장히 좋거든요.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한쪽으로 이렇게 치우친다라는 것은 몸을 긴장하게 만든다는 것이죠. 그러면 그렇게 긴장이 된 상태에서 다트를 6발, 9발, 여러 발을 던진다고 해보세요. 그러면 몸에 데미지가 계속 축적이 되겠죠? 그게 계속 쌓이게 되면은 연습을 얼마 하지도 않았는데 뭐 팔이 아프다든지 어깨가 아프다든지 아니면 다리가 아프다든지 이런 증상이 반드시 올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트를 던질 때는 한 루틴 안에서 다트를 던질 때는 긴장을 하고 뽑으러 걸어가는 것과 뽑고 뒤로 걸어 들어와서 다시 스탠스를 하기 전까지 그때는 몸이 휴식을 취하는 거예요. 그 다음에 다시 스탠스를 하고 다트를 던지는 그 루틴이 시작될 때는 다시 몸이 긴장을 하게 되는 거죠. 긴장과 휴식을 계속 반복을 하면서 연습량을 계속 늘려가 나가는데 중점이 있습니다. 아무래도 연습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내가 실력을 늘릴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아지잖아요. 그렇게 되려면 긴장과 휴식이 계속 반복이 되면서 내 몸을 훈련을 해나가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. 물론 내가 체력이 부담이 되지 않는다면 한 자세로 해서 여러 발을 던져도 상관은 없어요. 하지만 그 데미지가 계속 축적이 돼가지고 나한테는 언젠가 불리하게 작용을 한다는 얘기죠. 다트를 던지고 뽑고 이 루틴을 계속 반복을 하는 것을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. 자,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리는 것이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잘못 받아들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언제든지 제가 말씀드리는 것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이 아래에 댓글로 물어봐 주시길 바랍니다. 그리고 앞으로도 이 간단하지만 좀 포인트가 될 만한 이 영상들을 많이 만들어낼 생각이니까 여러분들 구독 많이 부탁드리고요. 구독 옆에 있는 알람 설정도 꼭 부탁드립니다. 좋아요 누르는 것도 잊지 마세요. 자,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고맙습니다. 다트TV 성우였습니다.